대진 상대부터 굉장히 좋게 이렇게 뽑아져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한 주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대진이 정해지기 전에 정근우 선수가 꼴찌 후보로 두산을 적어내셨는데 마침 네. 첫 번째 상대가 두산입니다. 네. 작년에 또 프로 이제 프로분과 또 차야 지금 단장님으로 계신 차 위원님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치셔가지고 희간이가 같이 빛을 본 거지. 희간이가 실력이 워낙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합니다. 좀 자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는 생깁니다. 정말 만길라오에서 오후에 카트를 타고 꼭 우승 깃발을 들면서 세레모니를 같이 작년에는 얼음이랑 물 세레모니를 해줬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각오라고 나왔습니다. 시즌 중에는 야구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지만 시즌 끝나고는 이렇게 또 다른 스포츠에 또 참여해서 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전할 수 있어 굉장히 또 감사하고 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승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즌 끝을 3를 끝으로 위기설이 나돈다고 했는데 시즌 4에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퍼데이. 올 시즌 제가 또 비밀 병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돌 또 허구연의 남자 또 정수빈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허구연의 아들과 허구연의 후계자가 어떤 장면 보여줄지 허구연 이원님이 제일 좋아하시겠네요. 저희 팀은 네. 제가 체가 없어서 저기 스크린 골프장 거기 가서 제가 빌려왔거든요. 제가 스크린 골프 사는 거 골프 채가 없거든. 사장님한테 싸게 달라고 2000원 50% DC지네. 제가 이제 그 재방송을 봤을 때 정근우 선배가 그 치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치는 거 보고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팀의 전략이요? 네. 저희가 프로팀을 잘 뽑았어요. 제일 요즘 공을 잘 치시고 핫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꼭 두산 뽑아라 두산 뽑아라 했는데 마침 또 두산을 딱 뽑아가지고 정말 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약한 팀을 뽑은 그런 조추첨의 그런 결과처럼 제가 환호하고 날뛰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 치더라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쳐서 꼭 그래도 우승은 하고 가겠습니다. 꼭 골프와 또 예능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팀보다도 저희 팀에 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즐거움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매치업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